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지금까지 레진아트로 별거 별거 다 만들어 봤는데요. 또 이렇게 빛을 만들 수 있는 몰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을 사용하면 마법소녀로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마법소녀 컨셉의 빛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꾸미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예쁘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12시간 이상 굳혔다가 손잡이 부분을 좀 꾸며주고 마저 레진을 채워줄게요. 이제 손잡이 부분을 꾸미고 색을 한층 채워줄게요. 이대로 또 굳혔다가 윗면을 꾸미고 마저 레진을 채워줄게요. 이제 이 윗면을 꾸며볼게요. 이대로 12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탈영해 볼게요. 앞뒷면 다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. 진짜 마법소녀 변신본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? 그럼 이제 이 빗을 끼워 볼게요. 이렇게 마법소녀 컨셉의 빛을 만들어 봤습니다. 진짜 몰드만 있다면 레진으로 못 만들 소품이 없겠어요. 이렇게 실사용이 가능한 소품은 본인 취향대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마법소녀 컨셉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이 뒷면 하트 부분이 면적이 좀 넓어서 어떻게 꾸밀지 고민이 좀 되긴 했는데 마침 크기가 딱 맞는 프레임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그 프레임 기준으로 꾸미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꾸며 봤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헤어빗을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